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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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음식 여행 2탄을 찍어볼 건데요. 먹어볼 음식은 바로 일본 음식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일본 음식 별로 안 가리고 여러분들 많이들 드실 걸로 예상이 돼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천호동 로데오 거리에 위치한 안녕식당이라는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명성이 굉장히 자자한 곳이라고 하는데 저같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도록 하시죠. 가자! 네, 여러분들 또 이 또 맛집의 기준이 뭐냐? 골목길에 있으면 또 왠지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느낌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전 골목길에 있더라고요. 가는 길이 좀 복잡하니까 따라오시죠. 로데오 거리 쭉 들어오셔서 계속 걸어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요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있습니다. 성보당. 네, 좀 오래된 것 같은 귀금속집인데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쭉 들어가시면 있어요. 안녕식당의 외관 모습입니다. 일단 위치 자체가 골목인데 이 골목이 굉장히 힙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은 웨이팅이 많아서 기다리기 좋게끔 의자들이 다수 놓여 있었고요. 웨이팅을 하면서 음식을 고를 수 있게끔 메뉴판이 큼지막하게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와 저녁 장사 사이에 준비 시간,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니 시간을 꼭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일본어가 섞여 있어서 이름만 보고는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 모를 수도 있으실 텐데 큰 사진으로 나와 있어서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보자도 주문 쌉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아주 다행히도 지금 이제 브레이크 타임 직전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사람이 막 엄청 많지는 않아요. 웨이팅이 엄청 쩐다 그래가지고 엄청 겁먹었었는데 다행입니다. 자, 메뉴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식당의 메뉴판 모습입니다. 16가지의 메인 메뉴와 6가지의 사이드 메뉴, 그리고 5가지의 마실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 여기 식당 이름이 안녕식당이니까 안녕짬뽕 하나를 먹어보고, 폭발적 인기. 여기 메뉴판 보시면은 인기 메뉴라고 이렇게 표시를 되게 이쁘게 해놨어요. 손글씨 같다. 저 이거 안녕짬뽕 하나랑요, 명란소고기 덮밥 하나, 그리고 사케동 하나 주세요. 다음에 왔을 때는 연어 뱃살 덮밥이 있을 때 와가지고 가라아게 돈까지 먹어야 되겠어. 왜냐면은 그 메뉴판에 보시면은 폭발적인 인기라고 적혀있는 것들을 지금 못 시켰어 우리가. 여기가 들어오면은 바로 그 일식 된장국이죠? 미소국을 이렇게 주네요. 모습이 그냥 막 밍밍하기보다는 파가 되게 얇게 조그맣게 썰어져 있어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이게 가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대를 했던 게 물이 아니라 나는 차가 들어있을 줄 알았어, 느낌이. 그런 게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차가 있었으면 되게 좋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면 가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반찬도 아까 보니까 김치는 뭐 별로 뭐 특별한 건 그렇게 없는 것 같고, 단무지도 그 일본 음식 전문점 가면은 약간 짠지 비슷하게 단무지인데 꾹 눌러서 짜놓은 거 있잖아, 수분 없이 짜놓은 거, 그런 단무지가 있습니다. 네, 메뉴 3개 다 나왔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놀란 거는 이 명란 소고기 덮밥? 양이 미쳤네. 일단 명란 소고기 덮밥을 보고 쌈 놀랐고요. 요 일단 자 보시면은 이 비주얼이 사케동이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지금 아주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나눠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자. 사케동을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제가 연어를 딱 들어봤는데 연어 밑에 이제 그 밥이 있고 그 밥이랑 비벼먹는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케동에서. 밥을 푸기 전에도 소스가 밑에 그릇에도 담겨 있었고 밥을 올려놓은 다음에 밥 위에다가 살짝 발라놨어. 그러니까 두 번 덮은 거지. 밥 위에다가 간장 소스 한번 슥 발라서 덮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연어를 얹어놨어. 이 사케동 먹을 때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갈하게 잘 썰어진 연어. 이게 어떤 입은 식감이랑 풍미랑 이게 다 잘 어울려서 되게 맛있고, 어떤 입은 되게 약간 연어가 조그맣고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연어가 굉장히 같은 두께, 약간 1cm 조금 안 되는 것 같은 두께로 정말 딱딱딱 썰려 있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연어 살아있네. 굉장히 좋은데 완전 대박이다는 아니야. 근데 이거에서 대박인 거는 밥이 이렇게 양념이 위에도 덮여있다 보니까 그냥 살짝 짭조름할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심심하니 괜찮아요. 삼삼하네. 밥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굴려주기만 해도 밥 안에 전체적으로 이게 양념이 다 비벼져요. 자, 제가 아까 먹었었던 첫입은 와사비 좀 강하신 분들이 그렇게 드시는 걸 추천하고, 와사비 좀 약하신 분들은 뭐 안 넣어 드셔도 돼요. 사실 밥 위에다가 와사비를 올리고 그 위에다 연어를 올려 드세요. 네, 그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올려서 먹으면 돼. 밥이랑 연어랑 섞일 때쯤에 와사비가 싹 등장해가지고 느끼함을 좀 덜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도 면이 또 살짝 불러가 되니까 이거부터 먹자. 양이 실화입니까? 예? 이거 안녕 짬뽕. 이게 나는 항상 기대가 있어. 가게 이름을 걸고 파는 메뉴에 대해서 굉장히 설레임이 큽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이건 안녕 식당에서 안녕 짬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주가 일단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좋고요. 시원하게. 그리고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차돌 같아요. 차돌 고기도 들어가 있고 꽃게, 게를 넣었어요. 게로 약간 국물을 우려내는 것 같아요. 대박인데 이거? 이게 아무리 해산물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느끼한 경우가 난 되게 많았어. 느끼한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보시면은 이거 태국 고추? 요거 아주 매콤해지는 거. 요거랑 숙주가 그리고 큰 역할을 해줘요. 중국 음식 전문점 가가지고 온면을 시키면 옥수수면 같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면이 굉장히 면발이 얇습니다. 이렇게 마른 짬뽕인데 짬뽕 같지 않은 면을 쓰니까 또 더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한 입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짬뽕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짬뽕이 다 좋은데 너무 이게 해산물이 들어가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들 게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해산물을 많이 생각하면서 드시면 안 돼요. 어쨌든 고기 국물 느낌이 나긴 하네. 근데 대망의 명란 소고기 덮밥. 오 쉣!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화가 딱 보였어. 여기만의 비법을 또 찾아냈어. 튀김가루를 넣는데요. 식감 때문에 넣는 것 같아. 자, 젓가락으로 살짝 비볐어요. 그리고 옆에 생 양파가 썰어져 있어서 그 양파를 살짝 젓가락으로 비벼준 밥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먹으면 느끼함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첫 번째 맛있는 거, 좋은 점. 그냥 고기가 아니라 소고기라는 게 물씬 느껴지는 그런 향을 내고 있어요. 그냥 누가 먹어도 소고기야. 일단 고기가 굉장히 괜찮은 고기라고 느껴지는 게 입에 넣자마자 바로 소고기 향이 나요. 그리고 불향이 나네. 그리고 이 양파가 히어로인 것 같아요. 양파를 좀 많이 얹어갖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파 더 따라서 더 드세요. 저희가 세 개 다 시킨 게 강추 메뉴예요. 최소 강추 이상의 메뉴들만 지금 먹어본 건데 두 개만 시켜드실 거면 연어 관련된 거,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번 사케돈 괜찮습니다. 연어 관련된 거 요거랑 안녕 짬뽕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무난하니 아주 좋아요. 명란 소고기랑 짬뽕을 먹는 거는 살짝 비추입니다. 너무 고기고기야. 저는 만약에 혼밥을 하러 온다면 짬뽕 먹으러 오지 않을까 싶네요. 요거 한 입을 마지막으로 오늘도 안녕식당에서 맛있게 부수국 갑니다. 저녁에 또 올 거예요. 2차전도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정겨운 그 집 안녕식당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애초에 위치가 로데오 거리이기도 하고 가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데이트 코스로도 굉장히 강추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음식들도 뭐 상타치였습니다. 무난하거나 아니면 무난한 거 이상이거나 약간 그런 맛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혼밥하기에도 굉장히 좋았고요. 바 테이블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가서 혼자 좀 핸드폰 보면서 밥 먹고 나온다든지 그러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다 팔려서 못 먹어본 연어 뱃살 덮밥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라아게동 강력 추천 메뉴긴 했는데 가라아게동은 저는 어디서 먹어도 무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처음 가보는 곳이니까 안 먹었는데 2차전을 기약하고 싶습니다. 강력 추천 메뉴들을
맥주 한 잔과 함께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무튼 굉장히 무난하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새로운 식당을 찾아 사냥을 나서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식당 사냥꾼 식사 장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